이름이 이승이고, 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작업은 어떤 규정에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흙 작업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걸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년 넘게 작업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흙이라는 매체를 갖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도자기를 만드던, 조각을 하던, 집을 짓던, 이런 어떤 사회가 규정되어 있는 어떤 개념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인상들을 흙을 통해서 표현하고 생각하고 전달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작업을 크게 나누면 중국에 가기 전 작업과 중국을 간 이후의 작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가기 전에는 어떤 의미로는 서양의 미학에 충실한 작가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중국에 가서 내가 동양인으로서 호기심이나 공부하려고 했던 의지 아니면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사건들이 별로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동양적인 미학을 갖고 있는 작업을 하게 됐고, 그런 일환으로 처음 시작한 게 조선 백자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근데 조선 백자를 그대로 재현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미감을.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제거시킴으로써 새롭게 보일 수 있고 새로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평면 도자라고 많이들 하는 작업이었고 그 위에는 이제 그런 베이스를 갖고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2008년에 베이징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 그때 타이틀은 크레이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크레이라는 흙이라는 단어와 젠이라는 단어를 합성시켜서 크레이젠이라는 뜻으로 작업을 했는데 작품이 주는 어떤 느낌들이 조금은 잘안 어울릴 수 있으니까 제목을 어떻게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어를 좀 배우는데 타오라고 하는 발음이 도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자기를 타오치라고 해서 타오가 도자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문으로 타오는 또 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레이젠이나 타오나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는 같아서 이게 타오라는 제목을 쓰고 대부분 이제 조선 백자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할 때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호기심이나 관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느꼈던 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호기심을 갖지 않을 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모르고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선백자를 표현할 때, 하면 할수록 내가 조선백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이제 박물관에 가고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소용파라는 사람이 대나무를 아주 잘 그렸고,
그 당시에 대나무를 그려달라는 지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지인이 와서 대나무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먹이 없어갖고 주사라고 하는 빨간색 물감으로 대나무를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지인이 실망을 해서 세상에 붉은 대나무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소동파가 한 말이 그러면 세상에 검은 대나무는 있냐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고사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붉은 대나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내가 어렸을 때 방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에 붉은색이 항상 새 거였었어요. 그 불자동차 그리기 대회가 있기 전에는 빨간색을 거의 안 썼어요.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금기색이 아니라 복을 주는 색깔이 붉은색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충격이,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붉은색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붉은색을 써보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대나무로 전시장에 숲을 만들고 거기를 걸어가 다닐 수 있게 작업을 한 거죠. 이제 뉴욕 갤러리 주인이 저한테 이제 하나의 텍스트를 하나 줬는데 그게 공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는 느낌인데, 우연히 했는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는 태도에서 제가 갖고 있는 태도랑 너무 유사한 느낌이 많아서, 요번에 아마 시디미술관 전시도 그런 컨셉을 갖고 전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언가 완벽한 구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 같은 느낌이지만 허술해 보이는 구조지만 사실은 거기에 그들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인연들, 의미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의 의도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색채를 거의 쓰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시장이 갖고 있는 백색과 제가 쓰고 있는 작업들은 흑색, 검은색을 많이 가질 거고, 그리고 그림자 자체도 검은 실제 사물보다 더 진한 검은색으로 그림자를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그림자와 드로잉을 해놓은 검은 그림자 사이에 착시가 일어나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림자인지를 관람자들이 질문하게 될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공간은 새로운 차원으로 변할 거고, 그것을 관찰하다 보면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풍경이 스스로에게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 무엇이 형체가 없지만 그 형체를 그려보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형체를 만들어내듯이 어떤 그런 어떤 인연들을 찾아보려고 해요.